옹랑 여기 앞에가 절터인데 절이 있고 여기는 옹랑 해변입니다. 옹랑. 하늘이 아주 푸르고 구름도 좋고 바람은 지금 동풍이 불기 때문에 구름은 타이만 쪽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고 있어서 여기는 파도는 그닥 크지는 않네요. 자, 저쪽에는 오션베이라고 옹랑 해변을 오션베이하고 뭐 다른 비치클럽이 독차지를 해서 이제 해변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됐네. 지금 여기 보면 앞에는 가족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네. 오락 바오통 깜보락 맹 깜옹 로 비아 노이 나이 뭐라는지 모르겠네. 뜻을 모르겠네. 단어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그늘 아 여기 나무도 붙여야지. 지금 이렇게 큰 소나무 아래 열대 소나무인데 이 소나무는 솔잎이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소나무, 솔잎이 있는 소나무 아래 소나무가 엄청 크네. 이 정도 크면 뭐 아주 엄청 큰데 소나무 아래서 지금 아 누워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코코넛 아래 책의 제목은 지리의 힘. 관심사 공항에서 서점이 있길래 지리의 힘 1, 2편을 사왔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앞에는 지금 구름이 바다 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바람이 아주 맺을 때 보입니다. 이쪽은 막 딱 바람이 표시가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 아주 빠르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책이나 읽으면서 멕시코 멕시코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미국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의 나라. 요즘부터 촬영하고